여기 어쩐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세배 드리러 왔어요. 세배요? 참 어지간하네. 그냥 솔직하게 말해요. 행여나 여기 오면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사모님, 여기서 친구네 집이에요. 해마다 오진 못했지만 가끔 인사드리러 와요. 여기 오는 건 사모님이 관여할 바 아닌 것 같은데요? 관여할 바 아니라고요? 말은 어머니 핑계지만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떡하죠? 그리고 아라 아가씨는 오지도 않았어요. 둘이 연락도 안 하고 왔어요? 와 있을 줄 알았죠. 설날인데. 솔직히 이 시간쯤 오면 이렇게 마주칠 거 예상치 못했어요. 이런 변명도 구차하지만 어쨌든 전 인사드리러 왔으니 어머니께 세배드리고 갈게요. 못 들어가요. 내가 있는 한 절대로 못 들어가요. 어! 언제 왔어? 왔으면 들어오지. 아니요 선배. 괜히 온 것 같네요. 어머니께 세배도 드릴 겸 오랜만에 알아도 볼 겸 겸사겸사 왔는데 좀 그러네요. 이거 어머니께 전해드리자. 들어왔다 가. 아니요 선배. 갈게요. 사모님 안녕히 계세요. 근이야, 은선생!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길래 어머님께 세배도 못 드리고 그냥 가? 뭐라고 했냐고? 뭐가 궁금해? 여기까지 인사하러 온 사람 뭐라고 해서 쫓아냈냐고? 할 말 했어. 내가 뭐라고 해서 쫓아냈는지 그게 그렇게도 궁금해? 여기가 어디라고 쫓아와? 둘이 여기서 보자고 약속했어? 금성 엄마. 당신이 오라고 한 거 아니면 지발로 지가 온 거야? 참 뻔뻔하네. 어떻게 바락바락 얼굴에 철판이라도 깔았대? 이런 식으로 얼굴 한번 더 보려고 수쓰는 거냐 그랬어. 내 말 틀려? 오늘은 설날이고 여긴 친구네 집이고 알아올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볼 겸 겸사겸사 온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둘이 짰어? 뭐? 어떻게 하는 말이 똑같냐, 짠 것처럼. 똑같을 수밖에 없지, 진실이니까. 만나려고 치면 이렇게 구차하고 치사한 방법 안 써. 밖에서 따로 만나지. 밖에서 따로 만나? 말꼬리 잡지 마라. 당신 머릿속엔 대체 뭐가 들었냐. 14년 살도록 이렇게 답답한 사람인지 처음 알았다. 14년 동안 몰랐다면 이제라도 알도록 해. 겨우 맘 잡고 한 고비 한 고비 넘어오면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나마 우리 가정 깨질까 봐 조마조마 아슬아슬 넘어오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얘기해봐. 잡더라도 제대로 잡아. 뭘 한 게 있어야 변명한다고 미안해도 하지. 아니래도 골치 아픈 사람 이런 식으로 잡아야겠냐? 나 좀 살자, 나 좀. 나도 좀 살자, 나도 좀. 난 이러고 싶은 줄 알아? 금성 엄마, 마음을 진정하고 제대로 봐. 모두 삐딱하게 보지 말고. 당신 눈엔 내가 정상으로 안 보이지? 그래. 잔뜩 꼬여 보이고 삐딱해 보이겠지. 내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고? 나도 몰라. 나도 모르지만 내가 싫다잖아. 내가 싫다면 신경 써주는 게 예의지. 오늘만은 여기 오지 말게 했어야지. 내 말이 들려? 네. 언니 과일요. 분위기가 어째세 하네.
눈치 99단인 나노라 문 닫습니다. 왜 그래? 너 뭐 때문에? 새해 첫날부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모르긴 뭘 몰라. 여자한텐 그게 지옥이라는데. 오빠가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을 해. 계속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여자 하나를 못 다루냐? 좀 달래주든가. 뭘 어떻게 달래줘? 난 달랠 줄도 모르고 여자 다룰 줄도 모른다. 잘났어. 옳지 않아. 달래주도록. 스님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돼서 은혜를 모르고 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저희 어머니 뒷바라지 해주시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사까지 드려주신 분을 모른 척하면 저희 어머니도 저승에서 섭섭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누군지 가르쳐 주십시오. 할 수 없군요. 그분과 약속한 게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어쩔 수가 없네요. 어떤 남자분이십니다. 남자분이요? 누구신데요? 그건 저희도 잘 모릅니다. 주소를 적어드릴 테니 찾아가 보시죠.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디? 이쪽으로 오시죠.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절 받으십시오. 누구세요? 예, 저는 최구형이라고 합니다. 최구형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30년 전부터 저희 어머니를 보살펴주신 분이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뒤 20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제사까지 지내주신 은혜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평생 이 은혜 갚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를 모신절에 스님께 간곡히 요청해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 아버지가 어머니 뒷바라지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대체 저희 어머니와 어떤 관계시길래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랑 어떤 사이십니까? 어디야? 방송국 근처. 오늘 특집 방송 끝내고 한턱 내는 중이야. 스텝 전부 고생 많았거든. 지금이 몇 시인데 여자 후배들은 집에도 안 간대? 우리 할멈 질투하는구나. 금방 들어가. 먼저 자고 있어.
손님이 많이 밀려와서 못 왔다면서. 힘들었겠다. 힘들진 않았어. 전부 다 이쁘다고 용돈도 많이 주셨어. 채서방 혼자 덜렁 왔다 가면 섭섭하더만. 나도 시집 가니까 엄마 생각이 왜 그렇게 나는지. 원래 그런겨. 딸들은 시집 가봐야 엄마 속을 알지. 아들들은 장가 가기 전에 입안에 혀처럼 굴다가 장가 가면 아무 소용없지만 딸들은 반대요. 이건 뭐요? 고추장 굴비. 진짜 맛있어. 아무도 주지 말고 엄마만 먹어. 아이 귀한 걸. 누가 시어머니가 준겨? 응. 엄마 세배할게. 아이 밤중에 뭔 세배해. 그래도. 아, 세뱃돈 줘야지. 만 원짜리가 없다. 아까 세뱃돈 다 줬더만. 아나, 천 원이라도 받아. 엄마,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아? 받아야지, 암만. 너도 싸게 애기부터 낳고 재미나게 살아. 아이고, 내 딸 이쁜 거. 서울에 시집가는 거 왔다 갔니? 낮에 못 오고 밤에 살짝 왔다 가슈. 시집가서 첫 명절인데 바빴는지 어쩌는지 안 보내주대요. 아, 집이 먼 것도 아니고 바로 코앞인데 안사돈도 전화도 안 받고. 아무래도 시집살이 하는 눈치요. 시집갈 때 빈몸땡이로 보내서 그런가 싶은 게 내 마음이 걸리네요. 오빠, 설은 잘 지내셨어요? 인선이 또 얼굴 보고 하자. 나올래? 지금요? 그래, 괜찮겠어? 아, 그럼요. 네, 바로 나갈게요. 가게? 아무것도 묻지 마. 아 참, 소영아, 너 용돈 떨어졌지? 응? 에휴, 집구석 엉망인데 내가 정신이 있었겠니? 네가 이해해라. 웬일이야?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 어쩌니? 아, 시집 와서 처음 맞는 설날인데 친정도 못 가고. 네가 이해해라. 응? 아니면 지금이라도 얼른 갔다 오든가. 정말요? 엄마! 간만에 오빠랑 한잔했더니 아딸딸해요. 극장이라도 가자니까. 극장은 됐고. 저한테 무슨 할 말 있으세요? 아까부터 쟤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괜히 오빠가 무슨 말 할까 기대도 되고. 저 어떤 말이든 들을 준비 돼 있으니까 하세요. 딴 게 아니라 며느리한테 잘해주라고. 네? 알아 말이야. 설날에도 안 보냈다며. 집도 가까운데 웬만하면 좀 보내주지 그랬어. 그 사람이 혹시나 시집살이 하나 신경 쓰더라. 제가 시집살이 시킨대요? 아, 꼭 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으니까
네가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저 지금도 남에서 걔 친절 갔다 오라고 보내주고 왔어요. 그 말 하시려고 만나자고 한 거예요? 아니 겸사겸사. 연도가 부탁한다. 너 어디 갔다 오니? 어머니가 친정 다녀오라고 하셔서. 가란다고 홀랑가? 네가 날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래? 어? 친정도 코앞인데 왔다 갔다 한 시간이면 되지.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너 나 아픈 거 모르냐? 죄송해요 어머니. 맘 푸세요.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아주머니 이거 오늘만 외상으로 좀 주시면. 응? 지난번에도 외상 가져갔잖아. 다음 주까지 꼭 갚을게요. 죄송해요. 자꾸 외상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번만이야? 고맙습니다. 남편이 선생이라면서 무슨 외상이야? 여자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금성 아빠. 미안하다. 집사람 대신 사과할게. 아니에요. 집에 와서 어머니께 인사도 못 드리고 그냥 가고. 기분은 상하겠지만 네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라.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이런 말밖에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그래. 아니에요 선배. 안 그래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지금 선배 상황 안 좋고 사모님도 예민해했다는 거 이해해요. 그리고 자꾸 이상하게 일이 꼬였어요. 그래. 우리 집사람 좀 편해지면 은 선생 오해하지 말라고 잘 설명할게. 그때 되면 웃으면서 같이 보자. 우리 셋이 밥 한번 먹어도 좋고. 그래요 선배. 근데 제 마음이 좀. 미안하다 이런 말해서. 네가 나 많이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거 아는데 너같이 좋은 후배도 없는데 너한테 많이 의지했었다. 네 마음은 잊지 않을게. 그리고 항상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 미안하.
너한테 미안하고 고맙다. 너 잊지 않을게. 하지만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난 은선생 그렇게 안 봤는데. 예?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그런 소리를 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좀 전에 나대라 선생님 안 사람이 왔다 갔어요. 난 나대라 선생하고 은근히 선생 두 사람을 다 잘 아는데 도저히 그랬다고 믿고 싶지 않네요.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을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쫓아와서 그런 말을 할 땐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말 내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까지 들락거리고 외박도 했다면서요? 이거 소문 잘못 나면 교단에 설 수 없어요. 모든 학생들의 본보기와 타인의 모범이 돼야 할 교사가 이러면 되겠어요? 오이밭에선 신발끈을 고쳐 묶지 말고 배나마을에선 갓끈을 고쳐 쓰지 말란 말도 몰라요? 남한테 오해 살 짓은 하지 말아야죠. 불이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원 집에서 놀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남은정 씨가 계속해 주셨으면 해서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이가 딸려서 취직하기도 어려웠는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이 데리고 출근까지 하라고 하시니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은정 씨가 더 고생스럽죠. 다른 고객분들 불편하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해요. 오픈 매장이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머니. 아이고. 아이 어찌게 교대로 왔다가. 알아왔었어요? 아니, 좀 아까 왔다 갔는데. 올라가. 아, 예. 예, 가자. 예. 저 선물 주시는 거예요? 선물 받고 입 싹 닦을 수 있냐? 나도 답례를 해야지. 안 그러셔도 되는데. 어디서 오는 거야? 친정이에요. 오빠가 잠깐 들렸다 가라 그래서 온 건데 이거 주려고 그러셨어요? 어머님. 언니가 근교에 가서 야채 같은 거 구해다가 해드리려고요. 근거리 먹거리 좋다 그래서. 다행이다. 시간 괜찮으면 밥 같이 먹을래? 저희 집 홀몸 아니에요. 딸린 식구가 몇인데요. 딸린 식구 중에 나도 포함해주면 좋을 텐데. 이거 날라리 멘트지? 날라리 멘트 치고 좀 촌스러운데 학원이라도 다니시지? 아, 다니는데 싼 데 다녀서? 가봐. 바쁘다니 할 수 없고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래요. 스카프 고마워요. 잘할게요. 할멈, 어디야? 어? 친정. 친정? 영감 일찍 왔네? 어디 갔다 와? 말했잖아, 친정 갔다 온다고. 지금 친정에서 바로 오는 거야? 응. 왜? 내가 지금 거기서 오는데. 어? 오는 길에 친구 잠깐 만났어. 결혼 선물로 스카프 준다길래 받아왔지. 아휴, 바빠.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아라야,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잠깐 봐서 섭섭했지만. 스카프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